강렬한 그린 컬러 드레스를 입고 등장한 걸크러쉬 매력의 정영주.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기분 어떠세요? 네? 기분 어떠세요? 기분이요? 배고파요. 정영주 씨는 뮤지컬 베르나르다 알바로 이날 여우주연상 후보에 올랐는데요. 안 주셔도 저는 충분히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너무 식상하죠? 네. 주세요, 받을래요. 드디어 그가 왔습니다. 추운 겨울마저 녹이는 레드카펫 끝판왕. 수식어, 말의 모에 멋진 스튜핏을 뽐낸 박효신. 무려 박효신이라니. 여심을 녹이는 감미로운 목소리, 최고의 보컬리스트 박효신. 저는 일단 그가 8년 만에 섹션TV와 함께했는데요. 기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섹션TV입니다. 섹션TV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 네, 박효신입니다. 오늘 나무주연상 수상 네. 하게 되시면 혹시 섹션TV 한번 나와주실 수 있나요? 그래요! 아, 수상하군요? 네. 저는 함께 그냥 좋은 분들하고 그냥 함께 작품을 하게 된 것만으로도 너무 즐거운 시간. 아니 말 돌리지 마시고요. 수상을 못 하더라도 우리 나와주세요. 그냥 의미가 너무 제겐 크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아, 네. 미니 하트 이런 거 한 번만 날려주실 수 있을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레드카펫의 주인공은 탑클래스 뮤지컬 배우 정성화. 뮤지컬 팬텀, 영웅, 레미제라블 등에 출연하며 뮤지컬계를 접수. 한국 뮤지컬 어워즈 초대 나무주연상의 주인공이었죠. 저는 정말 주연상인 줄 알았는데 조연상 네. 보에 올리게 됐습니다. 아, 그래도 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어제 뭐 좋은 꿈 꾸셨나요 혹시? 꿈이 기억이 안 나. 잠을 못 주무셨어요. 여우주연상 정영주. 와. 영예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정영주. 수상 예감 100% 적중했네요. 과연 박효신. 아, 두 분이 받았군요. 영예 나무주연상을 수상한 두 남자. 뮤지컬 마틸다의 최재림, 뮤지컬 웃는 남자의 박효신. 두 분 모두 정말 축하드려요. 조금 길게 해도 될까요? 저 이런 자리를 정말 오랜만이어서요. 실수하면 안 될까 봐. 죄송해요. 혹시 여기 통화반대만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네. 꼭 해주세요. 박효신 씨, 다음에 단독 인터뷰 약속, 그리고 수상한 모든 분들 2019년에도 멋진 활약 기대할게요.